신데렐라. 옛날 옛날 어떤 나라에 착하고 예쁜 소녀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결혼을 했고 새어머니는 두 딸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소녀는 이제 새어머니와 언니 두 명이 생겼고 소녀에게 가족이 생겨서 안심한 아버지는 장사를 하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소녀를 어두컴컴한 지붕 밑 다락방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온갖 힘든 집안일을 시켰어요. 소녀는 설거지, 빨래, 요리, 계단 청소뿐 아니라 새어머니와 언니들 방과 집 전체를 혼자서 청소해야 했어요. 매일 일을 하느라 얼굴과 옷이 지저분해진 채로 난로 귀퉁이 잿더미 앞에서 쉬기 일쑤였지요. 그런 소녀를 심술궂은 두 언니는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신데렐라는 제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너무 힘들구나. 하루만이라도 맘 놓고 편히 쉬어보았으면. 소녀의 입에서는 탄식과 한숨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이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두 언니는 신이 나서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아름다운 장식이 달린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갈 거야. 난 주름이 근사하게 잡힌 초록색 비단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할 거야. 새 어머니와 두 언니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옷가게에서 모자와 드레스, 화려한 장신구를 구입했어요. 정말 부럽구나.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신데렐라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치장을 돕게 했어요.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 않니? 말도 안 돼.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어딜 감히 무도회를 가겠니? 언니들은 너무나 들뜬 나머지 내내 거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도회 시간이 다가와 새어머니와 언니들을 태운 마차가 사라지자 집에 혼자 남게 된 신데렐라는 결국 서러움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니? 그렇다면 어서 준비를 하자. 갑자기 들려온 자상한 목소리에 신데렐라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신데렐라의 앞에는 아름다운 요정이 서 있었어요. 요정은 호박을 하나 따서 마법의 막대기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호박이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마차로 변했어요. 우와, 정말 꿈만 같아요. 요정은 또 생쥐와 도마뱀을 6마리씩 잡아와서 마법의 막대기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변해라 얍! 생쥐들은 멋진 백마로 변하고 도마뱀들은 듬직한 하인으로 변했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요정님,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요? 신데렐라는 자기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어요. 그래, 이건 꿈이 아니란다.
빨리 무도회에 가야지. 요정은 마법 막대기를 휘휘 돌려서 신데렐라의 지저분한 옷을 톡 건드렸어요. 그러자 누더기 같던 신데렐라의 옷이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정은 투명하게 빛나는 유리 구두를 신데렐라에게 주었어요. 밤 12시가 되면 이 모든 마법이 풀려버린단다. 12시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해. 신데렐라는 요정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와, 정말 꿈만 같구나. 나에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생길 줄이야. 어느새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도착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데렐라의 모습에 춤추던 사람도 악기를 연주하던 음악가도 왕자님까지도 모두 넋이 나가서 신데렐라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는 없었거든요. 세상에, 저 아가씨는 누구지? 혹시 다른 나라 공주님이 아닐까? 새 어머니와 두 언니도 화려하게 변신한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했어요. 왕자님과 춤을 추는 동안 신데렐라는 행복하고 설레어서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댕, 댕. 그런데 그만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네. 12시가 되어버렸어. 신데렐라는 허겁지겁 왕자님의 손을 뿌리치고서 왕궁 밖으로 날쌔게 뛰쳐나갔어요.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뒤쫓아갔지만 신데렐라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어라? 이게 뭐지? 그런데 저 앞에 반짝거리는 물건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신데렐라가 떨어뜨리고 간 유리구두 한 짝이었어요. 왕자님은 그 유리구두를 골똘히 쳐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답니다. 한편 신데렐라는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이미 12시가 지나 마법이 모두 풀려버려 마차도 하인들도 사라졌고 옷도 지저분한 누더기로 되돌아왔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만이 무도회가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었지요. 다음 날 왕자님은 유리구두가 발에 딱 맞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온 나라에 알렸어요. 왕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웃나라 공주와 귀족 아가씨들이 앞다투어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작은 유리구두는 누구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왕궁의 신하들은 유리구두를 들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두 언니는 유리구두를 신어봤지만 둘 다 맞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 아가씨는 누구죠? 아가씨, 아가씨도 유리구두를 신어보세요. 신하들이 신데렐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용없어요. 쟤는 무도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걸요. 모두에게 신겨보라는 왕자님의 명령입니다. 신하들은 신데렐라에게도 유리구두를 신겨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그 유리구두 한 짝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았어요. 신데렐라는 나머지 구두 한 짝을 꺼내어 마저 신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요정이 나타나
마법의 막대기로 신데렐라를 톡 건드렸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옷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어요. 이제야 알아보게 된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동안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괜찮아요. 벌써 다 지나간 일인걸요? 신데렐라는 기쁜 마음으로 새어머니와 두 언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온 나라 안에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축제가 열렸어요.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